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한국에 사는 결혼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어떨까요? 가족에게 느끼는 친근함과는 또 다른 온기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결혼 이주민이 자신들의 모임을 갖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이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자신의 나라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무주군에서 열린 어울림 화합 한마당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결혼 이주민이 전통 춤과 요리로서 자신들의 문화를 알렸습니다. 무주군 군민으로서 또한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도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이어서 나의 이웃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중국에서 온 이사금 씨입니다. 이사금 씨는 중국에서 온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우연찮게도 사금 씨의 시어머니 역시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사연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새아이의 엄마이자 아내, 또 며느리이자 딸인 이사금 씨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원더우먼인데요. 세 가족의 연결고리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는 사금 씨의 하루, 지금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출근 전, 아직은 꿈나라에 있는 아이들에게 출근 인사를 하는 사금 씨. 출근길에 들르는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 댁입니다. 잘 갔다 와. 네.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한 지 올해로 14년 차인 사금 씨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인데요. 최근엔 할머니 손맛을 그대로 전수받은 중국식 반찬 가게를 열었답니다. 고기 나왔을 때는 또 먹어보고 혹시 맛을 조금 이상하면 어제는 제가 어떻게 했나 오늘 어떻게 했나 또 비교할 수 있고 네, 원인도 찾을 수 있고 아가씨 때부터 중국에서 계속 장사해왔어요. 더 뭐 나이 더 많이 먹기 전에 뭐 좀 해보고 싶어요. 결혼 후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사금 씨가 가게를 차릴 수 있었던 건 아낌없이 조언을 해준 사촌 오빠 덕분인데요. 아무튼 기분이 되게 묘해요. 진짜 가게가 하나 있다, 내 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사금 씨 옆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정 아버지가 있습니다. 一开始我就觉得这个活是肯定是得挺累。 这起早贪黑，这得挺辛苦，不想就是让干。 아침에는 친정 아빠가 같이 와서 옆에서 도와줘요. 친정 엄마도 낮에는 아침에 아이들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집안 일이는 청소 같은 거는 다 해주시고. 새 아이를 챙기는 건 친정 엄마의 몫. 친정 부모님 덕분에 사금 씨는 오늘도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사금 씨 남편도 집안일을 돕는답니다. 사모님이 다 하시고 뭐 여기 있는 시절이 같이 지내시는 애들 시절이 거의 90% 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바쁘니까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죠. 솔직히 힘들죠. 원래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와야 되는데요. 근데 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애들한테도 미안하죠. 다 엄마한테 맡기고. 저녁에도 조금 늦게 들어가니까 신랑은 밥도 못 차려주고 그것도 미안하고. 가족들의 수고를 알기에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금 씨. 덕분에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한국인 입맛 제대로 사로잡은 듯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게가 쉬는 날이면 온 가족이 향하는 곳.
바로 임실 오수인데요. 이곳엔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일궈온 밭이 있답니다. 원래가 내가 일로 갖고 세상을 살아서 풀이는 꼴을 못 봐요. 근데 다리가 계속 고장나면 나중에 못 걸어가요. 사금 씨는 물론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고 있는 사돈도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처음에 올 때 잘 몰랐잖아요. 다 속에 있는 거 작은 거 뜯었어요. 어머니한테 되게 뭐라고 하고. 어떠세요? 며느리하고 네? 사돈하고 같이 일하는데? 일은 좋지. 제작부터 일했는데 뭐. 응? 옛날에 저 나 전주 안 가서도 와서 해줬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말하세요? 아, 말 안 통해요. 그냥 며느리하고. 며느 저기 저 우리 아들하고. 저기 손으로 이렇게 하고. 70 먹으면은 70대는 엄마 데리고 중국 한번 가고. 在家的时候可不是呗，种苞米，种苞米，种黄豆，你都种好几晌地的苞米黄豆。 사돈 집과 뒷가는 멀수록 좋다는 속담이 무색한 사금씨 가족. 척하면 척, 손발도 잘 맞는 사돈 집안입니다. 오랜만에 시골에 온 사금 씨는 시아버니 뵙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당신 좋아온 며느리여 고맙고 시골에 와도 예쁘고 끝나고 우리 쌌은 게 장사 잘 되게 해줘. 어쨌든지 그래, 장사 잘 되게 해줘. 대수 대통에 저녁부터 막 돈이 막 긁어모으게 막 해줘.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 누구보다 사금 씨를 아끼고 예뻐해 주셨던 아버지. 여기 오면 눈물 나요. 생각날 때마다 좀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새삼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는 사금 씨입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런 진수성찬이 어디 또 있을까요? 사돈이 애기 키워주느라고 애쓰고 고맙고 우리 아들이 효자 노려온 게 감사하고 며느리도 효자 노려온 게 감사하고 这亲家母可好这些年我来都对我可好可是对我姑娘也可好了 어머니 아버지도 다 부모님이고 장인장모님도 다 부모님이고 하니까 저는 그거 그냥 계속 마음 편치 않고 지금 하는 것처럼 같이 붙어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요. 네, 자꾸 눈물 나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오래 사시고 몸이 건강하고 네 엄마도 여기 친정 엄마도 자주 오시고 오래 사세요. 네, 온몸 건강하세요. 몸은. 며느리이자 딸로 또 엄마이자 아내로 온 가족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는 사금 씨. 가족은 그녀가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로부터 사돈지간은 어렵고 불편한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몸짓으로 대화하는 두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부 사이에서도 모녀 사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금 씨 응원하겠습니다.